오늘의 양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자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영이 죽은 자가 되었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으로 타며 살고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도 인생들의 삶은 마귀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오인하고 자기의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 죄악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호흡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은 마귀의 특성이고 이를 따라 인생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인생들에게 죄를 그침으로써 다시는 죄악의 삶을 살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육체의 남은 때를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시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죄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히 여깁니다. 저희와 똑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심판자 앞에서 모든 것을 직구할 날이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고난으로 죄를 그치신 분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모습을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셔서 죄를 끊어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밝히사 더러운 죄악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육체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